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속도 위반을 단속하던 순경은 몹시 속도가 느린 차를 발견하고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정차시켰다. 차 안에는 80살 정도의 여성이 5명 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있던 노파 외에는 모두 눈을 부릅뜨고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노파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순경 아저씨, 저는 언제나 표시대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21km로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표시에 있는 21은 국도 21호선이란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노파는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다. 어머나 그랬군요. 죄송해요. 순경은 노파에게 운전을 조심하도록 전한 후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에 대해서 질문했다. 왜 다른 네 분들은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건가요? 뭔가 모두 넋이 나간 듯이 보이는데?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노파는 대답했다. 아까까지 모두 즐겁게 수다를 떨었는데 말이에요. 258번 국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할아버지 장례식이 지루해서 같은 나이대의 친척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자 엄마한테 잔뜩 혼이 났다. 친척 아이라고 해도 많이 있어서 몇 번 만난 애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애도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혼이 났다. 모두와 같이 풀이 죽어 있자 버스가 왔다. 우리 집은 형제만 해도 10명이나 있는 대가족이라서 버스로 화장터까지 가 라고 엄마는 말한다. 또 혼나면 안 되니 착하게 버스에 탔다. 그런데 한 명 버스에 타지 않는 아줌마가 있었다. 뭔가 당황한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을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는 출발하고 말았다. 장례식은 원래 이런 건가? 우리들은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난리를 피우니 싫다. 왜 장례식에 가는 것뿐인데 경찰 아저씨한테 여러 말을 듣는 걸까? 화장된 할아버지의 유골이 두 명분이 있었다던가? 그런 걸 나한테 말해봤자 하나도 모른다고.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는 국도 표시를 속도 표시로 착각하고 운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21호선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속 258km로 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뒤에 노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을 하던 친척 아이 중 한 명이 관 속에 숨었고 그대로 할아버지 시체와 함께 화장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버스 밖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던 아줌마는 그 아이의 엄마였죠.